안녕하세요. 2월 15일 김희철의 성동 카페 DJ 김희철입니다. 아,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갈게요.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앞에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약간 시간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가 우리 솔로들의 정말 화가 나는, 하지만 커플들에게는 사랑스러운 그런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이 남자가 여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죠. 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물론 저도 받았죠. 저도 이 우리 성동구청 공복과 우리 분들에게 이렇게 따스한 우리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뭐 제가 워낙 초콜릿, 과자, 군것질을 안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사회에 있을 때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 첫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곡, 슈퍼주니어의 미라클 띄워드릴게요. 슈퍼주니어의 미라클 듣고 왔습니다. 이게 저희 1집에 있는 노래, 2005년도 겨울이었나 2006년도 초반에 나온 노래인데요. 제가 아는 노래랑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맞는데 저희 무대 할 때는 중간에 막 총 이것도 있었고 시원 씨가 내가 원하는 거 막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고 콘서트 때는 그 락 버전으로 했어가지고 이 춤이랑 모든 기억이 굉장히 가물가물합니다. 아, 이때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에피소드가 제가 그때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뭐 레인보우 로망스라는 시트콤 수영장 씬을 찍고 이제 미라클 뮤직비디오를 찍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레인보우 로망스 수영장 씬을 막 찍고 있는데 그 젖은 몸으로 미라클 그 겨울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군무를 추는데 와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벌벌벌벌 떨면서 다시 시트콤 촬영장에 가서 그 수영장에 또 들어가는데 아 정말 수영장 물에서 나오기가 싫을 정도로 물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아 이게 벌써 제가 거의 7년 전 이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뭐 사연들이 많이 왔는데요. 먼저 그 전에 일본에서 어떤 기사가 떴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순수 일본말이라서 제가 그 히라가나밖에 몰라가지고 대충 한문은 2013년 모모모에서 뭐 군대 또는 소집 해제를 하고 나서 가장 기대되는 연예인 그런 얘기를 아마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위가 여기 슈퍼주니어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슈퍼주니어의 히초루 제 이름은 제가 읽습니다. 히처루 이래가지고 1위가 저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 팬 여러분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제가 일본은 많이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위가 요 초신성. 요 한문은 제가 알아서 요 초신성이고 또 이게 다른 분들 레인 영어로 있어서 B형이 있고요. 또 기무 점아 이게 가타카나는 모르겠단 말이지.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일본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드리고요. 우리 또전 세계 저를 응원해 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랜만에 사연 가볼게요. 토마 초님께서 희님, 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일본의 사이트에서 아, 요걸 먼저 읽으셔야 되는데. 저 바보같이 2013년 제대에서 가장 기대되는 한국 연예인은이라는 설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희님이 1위입니다. 꽃님들이 매일 투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 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일본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퇴근 후에 사무실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가가지고 SM 저희 회사 사무실이 굉장히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알던 사무실은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저기 사무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워낙 사무실을 갈 일이 없으니까 놀랐어요. 그래서 가는데 이 재밌는 얘기가 또 예전 활동할 때 제가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소위 말해 약간 비상이 났습니다. 왜냐면 사무실 들어가면은 참 그때 저도 어릴 때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무슨 그냥 정말 지집방 들어가듯이 껄렁껄렁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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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제가 그렇게 갈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찾아가면 약간 이런 아 김희철 씨 왔다고 희철 씨 왔다고 이렇게 비상이 났다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때마침 갔죠. 때마침 가서 이제 우리 남 사장님이랑 다 봐서 제가 또 궁시렁궁시렁 대고 왔답니다. 이제 나와가지고 일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나 가만 안 있겠다고 막 이러고 했는데 다들 뭐 친하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자, 성동구 구청장님 대 우주대스타 해서 레이코님께서 안녕하세요. 어제는 성동구청에서는 누가 가장 많은 초콜릿을 받으셨나요? 예상으로는 아, 일본 분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까요? 재밌게 구청장 씨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일본 팬이니까 구청장 씨는 배우처럼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우리 고재드 구청장님 희님도 화이팅 아스카짱은 희님의 초콜릿을 주고 싶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아 우리 구청장님 얼굴을 모르시는 분 제가 여기 요 이분입니다. 제가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가기 뻘쭘해서 그냥 아무 종이나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요분이 우리 구청장님이신데 몇개 받으셨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저는 일단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인터넷 방송국 공복과 인터넷 방송국 PD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받았습니다. 원래 제가 어제 그러면서 우리 공복과에 있는 여성 아나운서랑 직원분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 남자는 근데 원래 초콜릿 안 좋아한다. 그랬더니 어 정말요? 정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당연하죠. 이거 만든 건지 어서 산 건지 구분도 못 한다. 그냥 하나 먹고 그냥 아우 다뤄 이러고 집에 가서 그냥 구석에 놓는다 이랬더니
막 충격을 먹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가 많은 여성 팬분들이 아니 어떻게 오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뭇매를 맞았죠. 제가 그 당시 뭐 별소리 다 했던 것 같아요. 아 남자는 목도리, 사탕, 초콜릿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상품권, 주유권 이런 돈이 되는 걸 좋아해요. 이 얘기를 했다가 그 당시 걸스데이 우리 분들과 우리 많은 여성 애청자분들에게 아 오빠 어떻게 DJ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가 있냐. 지금 초콜릿 만들고 있는데 갖다 버려야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반대로 남성 팬분들이 굉장히 또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자, 꽃잎 하나님께서 설 연휴는 잘 보냈어요? 희님 이번 설 연휴가 짧았는데 고양이는 잘 다녀왔나요? 맛있는 건 많이 먹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렇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굉장히 짧았는데 저도 이제 띠띠빵빵 차를 운전하고 가서 고향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서 또제 지금 헤어를 해주고 있는 우리 정샘물의 건희 씨랑 같이 또 이렇게 같이 고향이니까 거기서 놀고 또 추억에 우리 중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놀고 하는데 아그 술집을 가잖아요. 그런 선술집 이런 데를 이제 친구들이랑 갔는데 아 제가 굉장히 해피했던 게 저한테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숙이고 왔거든요. 이렇게 모자수 이렇게 숙이고 갔더니 저 손님 죄송하지만 주민등록증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래서 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갖고 와서요. 그랬더니 아 그럼 안 되는데 저 실례지만 주민등록증 좀 이러길래 아 굉장히 해피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어려 보이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희철을 닮았는데 이게 김희철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검사를 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검사를 부탁한다고. 아, 전 제가 굉장히 동안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자꾸 홍조가 와가지고 부끄러움이 많아졌는지 홍조가 자꾸 와요. 자, 노래 한곡 듣고 갈게요. 우리 다음 노래가 뭐죠? 자, 우리 슈퍼주니어의 유 듣고 오겠습니다. 널 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을까 그렇게 쳐다보지 마 너와의 게임은 아직 시작 안 했어 나에게서 다로 잡아 너의 이상형 찾아봐줄 테니 보였던 우유빛 피부 긴 머리 끝에 남아있는 향기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날 공격하니 날 이길 순 없어 줄게 그 주인이 네가 되게 해줄 테니 Cause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너와 함께, 있고 싶어 No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난 여기 두고 가버리지 마 추억을 떠올려 바라보는 그대로 눈빛이 내 심장을 울려 지우려 해도 소용없어 끝도 없이 너를 향해 달려 내가 그대로 갖겠어 널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전부 잃게 된다 해도 이미 게임은 시작됐는 걸 잘 알아도 이제 너의 남자는 바로 나라고
슈퍼주니어의 유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춤을 하도 안 추니까 그리고 보질 않으니까 제가 예전에는 활동하면서는 그 대기실이나 이런 데서 걸그룹이나 이런 무대도 보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대충 또 제가 직접 춤을 연습하고 그러니까 대충 금방금방 이게 루트가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아예 무대도 안 보고 춤도 안 추니까 맨날 집에서 온게임넷만 보니까 구성도 하나도 모르겠네요. 요즘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는 걸그룹도 제가 안 보고 있거든요. 그 걸그룹 볼 시간이 없어요. 그때 빨리빨리 LOL 경기를 봐서 이 빨리 전략들을 적응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카페 당굴님께서 남자들이 십자수 선물도 별로 안 좋아한다던데 진짜인가요? 아이 그럼요. 십자수 이거 누가 좋아해요. 밖에 우리 피디님들 십자수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거든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아 성태 형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아, 우리 자, 다른 사담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성동구청 공보과 인터넷방송국의 김성태 피디님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근데 이 십자수 이런 거를 물론 제가 너무 확실하게 확단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 십자수를. 근데 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해본 결과 10명이면 10명 다 십자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그거 쓸 데가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그걸 뭐 캐시 템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차라리 십자수를 네가 직접 사 인형을 네가 사 그리고 돈을 주는 걸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천사님께서 야 방금 악마 같은 얘기를 해놓고 아이디 천사를 읽으니까 참 괴리감이 느껴지네요. 초콜릿 오빠 밸런타인 데이 잘 보내셨어요? 초콜릿 많이 받았죠? 제가 초콜릿 받았어요. 너무 기쁘네요. 슈즈 멤버 중에 누가 제일 밸런타인 초콜릿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애들 어제가 밸런타인 데이인지도 모르고 있던데요. 저야 구청에 출근을 했으니까 여기서 구청에서 밸런타인 데이를 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받았는데 잘 그런 거 모르더라고요 저희는. 자 남자들이 이런 게 좀 무딘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해 뭐 백일이라든가 뭐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뭐 이런 거에 되게 무딘 것 같습니다. 자 지렁이님께서 이거 외국인처럼 써야지 올라가나요? 이거 왜 외국 순위 분들만 올라가요? 저도 번역기 돌려서 한국어 쓸까요? 이거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게 글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가 사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직접 밖에서 한 번씩 컨펌을 합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가 주스님께서 모자가 닭뼈슬 같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제가 이게 모자는 정말 여러 가지의 종류가 모자가 있습니다. 항상 다양하게 또 너무 캡모자만 쓰면 심심할까봐 이런 또 다양한 우리 액세서리가 들어간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 이 닭뼈슬 하니까 참 옛날에 제가 그 헤이헤이헤이였나 현영 누나랑 신동엽 형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그 바보 같은 꽃미남으로 나갔었는데 거기서 조두 이런 저보고 닭대가리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 좋아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머리가 작다고 해서 되게 멍청한 역할이었어요. 현실과는 정말 맞지 않았죠. 자 올라가용 님께서 깍 취업 성공 아 축하드립니다. 저는 꽃다운 21살 여대생이랍니다. 새해 큰맘 먹고 휴학을 결정하고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해보는 직장생활이라 선배들 눈치 보느라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 회사는 방송 제작하는 프로덕션인데 학교에서만 배우다가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려니 많이 떨리네요. 희 오빠가 힘내라고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올라가용님 정말 요즘 이 취업난 성공하셔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일터에서 또 우리 올라가용님만의 또 개성 있는 그런 또 잘하는 일 많이 뽐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누님께서 희님 축하해요. 희님 이제 200일도 안 남았어요. 이런 거 세고 있지 마요. 200일 나에게는 200일 20일 남아도 아직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200일이나 아무튼 뭐 축하합니다. 밖에서 보는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슈퍼주니어의 T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첫차
나간 게 해치며 달려가는 저 차에 몸을 싣고 꿈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멀리 멀리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면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꿈 같은 세월 잘 봤던 행복 생각이 나겠지만 아쉬운 전도 아쉬운 미련도 모두 다 잊겠어요. 생각한 게 치면 달려가는 저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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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그대가 떠나가 네 마음이 아파와 쓰리고 지쳐가 그러니 상처 고드라니 두고 가니 저 차에 몸을 실어 맡겨 저 차 시간을 잊죠. 아쉬워도 사랑해도 떠나가야죠. 마시는 당신의 생각하면 가슴을 적셔오는 지난 추억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인 것은 이토록 슬퍼질까.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면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꿈 같은 세월 잘 봤던 행복 생각이 나게 아쉬운 정도 아쉬운 미련도 모두 다 잊겠어요. 생각한 게 해치며 달려가는 저 차에 몸을 싣고 꿈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은 멀리 멀리 당신의 멀리 네, 슈퍼주니어 티에의 첫 차 듣고 왔습니다. 방실이 누나가 피처링을 해주었었죠. 자, 계속해서 히블리 현지님께서 오빠 안무 가물가물하신가 봐요. 아닌가 표정이 막 아리송해 보여서요. 그래도 여전히 멋있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진짜 이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게 춤이 큰일 났네요. 이거 나중에 이제 나가서 또 콘서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콘서트 때도 워낙 이게 노래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또 저희가 락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무대를 서다 보니까 이거 춤을 다 까먹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자 계속해서 희순이 님께서 희님 아무 대본 없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대본 없이 즉흥인가요? 완전 대단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대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대본 있고요. 이 대본에는 뭐가 써있냐면요. 오늘의 주요 뉴스 동사무소의 노인 요양시설 갖춘다. 주민자치사업 활성화, 동호독서당 복원회 인재 양성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사람의 향기, 웃음은 마음의 조깅이다. 노먼 커진즈의 말이 써 있고요.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대본을 느껴보세요. 자, 계속해서 령군님께서 케케케케 희님 항상 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연 문의글 올라오면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전엔 짜증내시더니 이젠 해탈의 경지신가 봐요. 예, 이제는 그냥 여유롭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욕식이 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님 안녕 홍콩 팬이에요. 중국에서 지금 설날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발렌타인데이 누구랑 지냈어요? 혹시 아스카랑? 오빠 안 돼요. 여자친구 없으면 저랑 지내도 괜찮은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어제 저는 구청에서 그 초콜릿 받고 집에 가는 순간 잊었어요. 발렌타인데이인지 그런 거를 강희 씨도 그런 거 잘 모르고 저희 자체가 잘 모르고 그냥 집에 가서 바로 그 게임 틀어가지고 이렇게 또 쏠랭하다가 이 멘붕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항상 감정을 차분하게 어떤 일에도 학생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이나 또는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뭐 상사의 말이나 아니면 다른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도 항상 소위 말해서 멘탈이라고 하죠.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을 딱 차분하게 생각하시면은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복이 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어린 친구들의 말로 멘탈 붕괴가 굉장히 쉽게 와요. 이 게임을 하다가 저는 정말
평소에는 제가 욕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전 욕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31년 동안 살았는데 게임만 하면은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욕이. 제가 랭게임 돌리다가도 사담으로 제가 점수가 1700점인데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떨어져 1700대인데 이거 망했어요. 큰일 났어요. 자, 웰컴 투 더 슈퍼쇼님께서 오늘 슈즈 특집이에요. 오늘 노래가 다 슈즈나 슈즈 유닛이네요. 오늘 슈즈 특집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바로 지난주에 제가 슈퍼주니어 특집으로 노래를 띄워드리겠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난주는 이제 우리 설날이 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새로운 구성으로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제 말하다가 흥분하면 자꾸 이렇게 침을 흘려서요. 옛날 방송에서 자꾸 이렇게 침을 흘려요. 이상하게. 자, 오늘은 슈퍼주니어 특집을 한번 꾸며봤어요. 자, 수진짱님께서 희님 안녕, 안녕. 한국 팬이에요. 오빠 안녕하세요. 저 한국 팬이에요. 반가워요. 오, 우리 굉장히 해외 팬분처럼 글을 남겨주셨어요. 수진짱님. 자, 계속해서 윰님이 이름이 유미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윰 한 거 보니까 유미가 아닐까 추측이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 우리 소녀시대 분들 전화번호 저장이나 친구들을 부를 때 유나 씨는 융아 융아 이렇게 융이라고 부르고 태연 씨는 탱탱 이러고 유리 씨는 율율 이러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을 줄여서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티파니 씨 같은 경우는 팁팁팁팁 이러고 부르는데 아마 이분 유미 씨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본방사수 할 테야 저 다음 주에 할머니 댁 가요. 뒤늦은 설이랄까요? 그래도 성동 카페에 본방사수 못할까봐 폰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혹시나 싶어서 노트북도 챙겨가려고요. 꼭 볼 테야 본방사수 할 테야 이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동 카페를 사랑해 주신다면은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자, 노래 한 곡도 띄워드릴게요. 이쯤에서 무슨 노래가 나갈지 많은 분들 예상하셨을 겁니다. 바로 저희를 잊게 해준 노래죠. 슈퍼주니어의 쇼리쇼리.
쇼리 쇼리 눈이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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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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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쳐 미쳐 baby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듣고 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강인 씨랑 이렇게 둘이 있으면서 얘기를 한 게 야 우리 진짜 쏘리쏘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얘기를 우리 멤버들과도 하곤 합니다. 자 계속해서 귀요미님이 너무 귀여워요. 아니 이렇게 귀엽기 있기 없기 그러기 있기 없기 갈수록 귀여워지네요. 아 물론 오빠 말고 모자 말입니다. 모자가 너무 귀여워요. 아 우리 모자 우리 어머니와 저 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또 이렇게 귀엽다고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수진짱님이 캐캐캐캐 순간 음악방송인 줄 알았어요. 카메라 찍는 분 대단하세요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앞에 화면에 나오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서 컷이 계속 넘어가길래 거의 인기가요를 온 줄 알고 이게 착각을 할 리가 없죠. 자 계속해서 히블리 현지님이 멤버들 따라하는 거예요. 캐캐캐캐 시연 오빠 려욱 오빠 너무 똑같아서 희님 잘하시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주 초에 이렇게 시원 씨랑 동해 씨랑 강인 씨랑 예성 씨랑 이렇게 다 만났습니다. 시원 씨 아버님 어머님이랑 또 티파니 씨랑 같이 만나서 오랜만에 카페에 앉아서 막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 시원 씨는 정말 그 몸에 항상 그런 젠틀함이 배어 있어요. 항상 딱 이렇게 어 형 이제 얼마 남았지? 어 정말 이러면서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늘 이래요. 항상 손을 이러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고 이렇게 지시를. 그래서 제가 시원 씨한테 그랬거든요. 시원아 넌 나중에 무슨 정당으로 들어갈 거니? 왜냐면 시원 씨는 왠지 이 정치인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원이 대통령 선거 나갈 때 너는 꼭 기호 3번으로 나가라. 그래서 형 왜 난 3번이야? 그래서 제가 넌 항상 사람들한테 인사를 할 때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넌 반드시 3번으로 나가라고 제가 이렇게 또 조언을 해줬죠. 그래서 형 나 나가면은 나 뽑을 거야? 그러길 제가 아니 나도 나갈 거야 이랬더니 자 카페는 거의 초토화가 됐었죠. 계속해서 댄싱 희님이 댄싱규가 아닌 댄싱이 악! 오빠 쏘리쏘리 댄스 타임에 오빠한테 죄송하지만 뿜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죄송할 거 없어요. 저도 뿜었는데요 뭐. 자 그리고 희님 아들 똥하이 희범이가 보고 싶어요. 숙소 펫들 소식이 궁금합니다 오빠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고양이를 세 마리 지금까지 다섯 마리를 길렀습니다. 제가 언제지 그게? 옛날에 얌체 그리고 채채 그리고 희범 그리고 샴페인 그리고 뱅신까지 이렇게 길렀는데 그 얌체는 집을 나갔고요. 얌체야 잘 살고 있을 거야. 넌 예쁘니까. 그리고 우리 제가 항상 별명이 그 체리라는 예쁜 별명이 있었어요. 제가 이래 보여도 왜 체리라는 별명이 있었지? 누가 저에게 체리라는 별명을 지어줬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종류가 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채채라는 고양이는 너무 아팠어요. 그때 우리 제이 씨가 그 채채를 돌봐주고 그래가지고 그 채채는 결국 다시 팬분에게 보내드렸고 고양이가 너무 아파해서 저희가 다 치료를 해주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있는 게 희범이. 희범이가 지금 7년이 됐죠? 7년이 됐습니다. 희범이 그 추억의 희범이 그 밑에 집에서 불이 나와서 제 수백 벌의 옷들과 제 신발들 모조리 다 뜯지도 않은 것들이 날아가 버렸을 때 유일하게 희범이 한 마리만 구석에서 야옹야옹 울고 있어서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 가자 거의 라이프 오브 파이의 그 호랑이처럼 그래서 희범이 아직까지 있고요. 그리고 있던 게 샴페인이라는 샴 고양이였는데 샴페인을 제가 데리고 왔더니 희범이가 아니 고양이가 실어증에 걸리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샘이 그렇게 많습니다 희범이가. 그래서 결국 샴페인을 옆집에 보냈죠. 그리고 또 뱅신이라고 뱅갈이라는 고양이는 거의 표범의 속성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야성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뱅갈을 데리고 왔는데 이놈이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희범이를 그렇게 때려요. 희범이를 때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희범이가 골골골골 거려가지고 저랑 특이가 희범이를 엄청 아낍니다. 그래서 특이랑 이렇게 숙소 이모님이랑 셋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떡할까? 어쩔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 옆집에 또 동물을 굉장히 사랑해 주셔서 항상 자주 만나요. 또 벵갈이랑도. 그래서 우리 뱅신이를 옆집에 보냈는데 가끔 숙소 오면은 숙소에는 희범이 밥 다 먹고 떠냅니다. 자, 이렇게들 잘 지내고 있고요. 뽀로로님께서 희님 답장 안 해주시면 사용하는 화장실 휴지 전부 다 훔쳐갈 거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숙소 화장실을 말하는 건지 구청 화장실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숙소 화장실 휴지 훔쳐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1층부터 12층까지 굉장히 많고요. 또 집에 가서 누면 되니까요. 자, 유정님께서 아, 한번 또 에피소드로 데프콘 씨가 해피투게더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형? 이랬더니 어 그래 철이야 철이야 형 저 얘기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형 뭐 무슨 얘기? 그랬더니 희철이랑 술 먹을 때 술자리 끝나는 시간 그래서 내가 어 왜 나랑 술 먹을 때 술자리 끝나는 시간이 언젠데? 그랬더니 데프콘 씨랑 예전에 밖에서 술을 먹고 그러면은 아 철이야 너는 항상 응가를 집에서 넣지 않니? 그래서 술 먹다가 만난 지 5분만 됐는데 갑자기 어 형 나 응감이래요 나 집에 갈래 이러고 집에 가버리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데프콘 씨가 철이야 그냥 밖에서 넣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제가 와 난 집 아니면 못 사 이러고 가고 그랬었는데 데프콘 씨가 철이야 이 얘기 어때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너무 고맙고 너무 재밌겠는데 난 지금 공익 중이니까 그냥 노출이 아예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계속해서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싸싸싸싸 요게 원래 우리 건희씨 제 친구 건희씨가 요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살립니다. 요걸 기가 막히게 잘 살리고 요걸 또 우리 빠니씨랑 유나씨랑 태연씨랑 써니씨가 이걸 또 건희씨랑 다 친한데 이걸 배워가지고 콘서트랑 해피투게더에서 또 요거를 썼다고 우리 동생들이 와서 지난주에 건희씨 만났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 오빠 저희 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손 항상 내게 피고 욕을 했다고 했는데 김희철을 국회로 김희철을 국회로 갑시다 한 표 드릴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정말 큰일 날 소리죠. 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저를 위해 만든 제 얼굴을 보고 우리 유영진 이사님이 만든 노래죠. 슈퍼주니어의 미나.
네, 슈퍼주니어의 미이나 듣고 왔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냥 헛소리예요. 그냥 미이나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깔맞춤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자, 시우님께서 올라가는군요. 이때까지 제가 올린 거 하나도 안 올라가다가 올라온 거 보고 안심했어요. 제 컴퓨터 이상 있는 줄. 그리고 마, 좀 고마해라. 매주 설명하는 게시판 사용법 자막으로 좀 깔아줘요. 우리 오빠 말하다 지칠 듯. 게시판에 공지라도 좀 올려줘요 해주셨는데, 분명히 자막으로 넣어도 게시판에 물어보는 사람 정말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희순이님이 희님 진행의 트위터는 난리예요. 너무 재밌어서 지금 트위터는 초토화입니다. 역시 죽지 않은 입담이라고 하셨는데, 아, 정말 초토화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트위터, 웨이보, 이런 카카오 스토리, 이런 하이딜, 이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걸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아, 이런 거 없으면 되게 심심할 거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막상 없어도 잘 살더라고요. 그냥 결국은 그냥 소위 말해 인터넷 따위죠. 뭐 사람이 현실 세계에 이렇게 충족하며 집중해서 살아야지. 자, 계속해서 전지현님께서 오빠 고양이 이름을 종대로 붙이는 것 같아요. 아, 작성자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홍홍 이번엔 개 키우시는 거 어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가끔 강아지가 이렇게 막 뭐 예를 들어 뽀삐야 이러면 이렇게 뛰어오는 거 보면은 아, 개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담비 씨랑 홍기 씨랑 같은 아파트 사는데, 홍기 씨네도 자주 놀러 가고 담비 씨네도 자주 놀러 가거든요. 그럼 담비 씨네는 고양이가 있어요. 거의 고양이가 있고, 홍기 씨네는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습니다. 정말 집이 개판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정리를 안 하는데, 그래서 강아지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아이 귀엽다 이러고 안으면은, 아니 자꾸 저에게 강아지가 딥키스를 시전하는 거예요. 저에게 계속 이러면서 딥키스를. 저도 강아지가 그러니까 순간 저도 당황해서 눈을 약간 감을 뻔했어요. 강아지가 너무 진하게 저에게 키스를 시도하길래 저도 어머 어머 이랬는데, 그 특유의 그 향 있잖아요, 개들의. 그런 게 약간 저랑 좀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고양이는 지들이 알아서 이러고 이러고 막 지들이 막 씻거든요. 지들이 막 씻고 몸도 막 이러고 이러고 고양이 세수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데, 개는 매일 씻겨도 고개에 있다고 그러고, 또 응가랑 쉬아를 못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 키우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 계속해서 궁금해요님께서 궁금해요 궁금해요. 희님 주사. 희님, 희님은 취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성민 오빠처럼 애교 애교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나중에 결혼했을 때 아내들이 싫어할 주사 1위죠. 술값을 제가 막 씁니다. 제가 취하면은 술값을 이렇게 막 써요. 또 재밌는 에피소드로, 제가 이 통장이나 이런 거 아버님께서 관리를 해주시고, 제가 워낙 돈 관리를 못하니까 저는 그냥 카드만 긁고 영수증만 모으는데,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 아들, 그 커피를 많이 먹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어, 예? 나 커피 안 먹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자주 뭐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나와서, 아, 난 무슨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커피를 먹나, 아니면은 구청에서 다 같이 뭐 어때 커피를 쏘나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랑 건희 씨랑 집에서 아니 암만 생각해도 내가 커피의 컷자도 모르고 그런 스타벅스 이런 데를 간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아는 커피집이라고는 우리 성동구청 그라제밖에 없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더니, 그래서 통장 내역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라오케 이름이 스타벅스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제가 오랜만에 통장을 이렇게 봤는데 거의 현질 아니면 게임 뭐 이런 한 달 계정비 또는 선술집 이런 술집 이런 걸로만 돈이 다 나가더라고요. 야, 이거 빨리 돈을 아끼고 그래야 저도 이제 색시를 만나서 결혼을 할 텐데, 야 이거 큰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슈즈간다님께서 희님 여기 좀 보세요. 보시라고요. 왜 제 것만 안 읽어주나요? 흑흑흑흑 오늘도 안 읽어주면 다음부터 안 들을 거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요거 오늘 읽지 말걸. 다음 주에 요 사연 또 오나 안 오나 보려고요. 자, 요즘 제가
애기들이 너무 기르고 싶어요. 애기들 요즘 아 키우고 싶어요. 제가 고양이만 기르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제가 고향 내려가서 이렇게 집에서 있다가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에 1회를 봤습니다. 어머 세상 애들이 그렇게 귀여워요. 그래서 그거를 싹 봤어요. 그 TV로. 요즘 또 TV로 그게 다 봐지더라고요. 다 봤는데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김성주 형, 성주 형 아들 민국이, 야, 그 친구가 의리, 남자는 의리 아닙니까? 딱그 성동일 형이 항아리를 깼을 때막 으아 울다가 그 김성주 씨가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야 막 꾸짖었을 때 절대 누가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 의리 있는 모습. 전 거기서 어린 친구지만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남자는 의리로 말합니다. 이렇게. 아, 그 프로그램 보면서 더 아기가 낳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일 안에 결혼을 하지 않을까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단 여자친구부터 사귀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이게 여자친구 사귀기는 귀찮고 결혼해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거는 제 스타일로는 되게 귀찮은데, 애는 갖고 싶은 이런 얘기를 부모님께 드리면은, 그 소위 말해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계속해서 제가 생각해도 정말 그런 풀 뜯어먹는 소리네요. 웬디님께서, 오빠 내 메시지를 읽어주세요. 오빠 우리 언니의 친구들 집에 왔어요. 어떻게 오빠의 라디오 잘 듣지 못해요? 아, 해피 발렌타인 데이 사랑해용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듣지 못해도 또 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유정님 오빠. 오빠, 저 어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대학 생활도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셨을 텐데, 많은 분들, 우리 졸업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뭐, 중학교 입학하시는 분들, 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시는 분들, 또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했는데, 지금 유치원생 분들이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새 학기 적응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노래를 그러면은 마지막 곡을 이제 띄워드려야 될것 같네요. 자,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한두 가지 아니.